자,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네. 조선을 지킨 비밀병기 마지막은 조선의 다이너마이트 비격진천뢰입니다. 야, 이름 멋있어. 비격진천뢰. 네. 막 천둥이 내칠 것 같잖아요. 막 빠바 이렇게. 근데 그 비격진천뢰 네.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이름이 멋있어가지고 기억나. 그 한산이랑 노량, 명량 여기에서 그 적함 쐈던 포탄 이거 아니에요? 비격진천뢰? 맞아요. 정답이에요. 어, 진짜요? 이 무기는 언뜻 보면 일반 포탄처럼 생겼지만 이 비격진천뢰는 이름에서부터 특별한 포탄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날아올라서 폭발할 때 우레와 같이 하늘이 진동하는 소리를 낸다라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소리가 크구나. 네. 이 소리뿐만 아니라 그 위력도 엄청났다고 하는데요. 선조 수정실록에 그 기록이 있는데 우리 영재 씨가 읽어볼게요. 1592년 9월 1일 박진이 비격진천뢰를 성안으로 발사했다. 소리가 진동했고 별처럼 퍼진 쇠 조각에 맞은 20여 명이 즉사했다. 우와. 놀란 왜군이 이튿날 경주성을 버리고 도망갔다. 우와, 도망갔어? 거야. 와, 근데 진짜 20여 명이 바로 즉사할 정도면 네. 위력이 엄청났던 거죠. 그렇죠. 생전 처음 보는 거니까. 맞아. 또. 그렇죠. 20여 명이 즉사할 정도로 엄청난 살상력을 지냈으니까 왜군들이 두려움에 막 떨만했겠죠? 네, 비격진천뢰는 조선의 독창적인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기존의 포탄과 달리 폭발 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조절? 네. 비격진천뢰는 내부에 화약을 충전할 수 있고 발화 장치를 갖추고 있어서 적의 위치에 도달할 때쯤 폭발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우와. 대박. 근데 던지면 금방 딱 터지는 이 수류탄이 아닌 시한폭탄이었다는 거죠. 와, 이게 돼?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인 겁니다. 그러네. 아니, 시간을 어떻게 조절해요? 그 시대에 네. 시계가 없잖아, 일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화포장 이장손이 만든 비격진천뢰의 제작 원리를 토대로 그린 단면도입니다. 그러니까 융원필비에는 이 비격진천뢰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조정식 씨가 읽어보시겠어요? 네. 무쇠 안에 대나무 통을 꽂고 대나무 통 안에 나선형의 홈을 파놓은 나무에 도화선을 감은 뒤 화약 구멍 속으로 화약과 마름쇠, 진흙을 넣고 화포에 장착한다. 비격진천뢰 도화선과 화포의 도화선에 차례로 불을 붙인 다음 발사한다. 대나무 통과 나선형 나무에 감은 도화선이 폭발 시간을 조절하는 발화 장치가 된다. 잠깐만요. 감는 횟수에 따라서 폭발 시간을 조절했다라는 건가요? 맞아요. 여기 지금 도화선 보이시죠? 네. 이거를 조금 감으면은 이게 좀 빨리 터지고 많이 감으면은 천천히 그렇게 조절했다는 건 대단하죠. 실제로 빨리 폭발시키려면 도화선 10번 감고 더디게 폭발시키려면 15번 감았다고 합니다. 자, 비격진천뢰를 어떻게 폭발시켰는지 영상을 함께 볼까요? 오, 좋아요. 네. 좋아요. 자, 이렇게 무쇠 안에 이제 쇠 조각을 넣습니다. 도화선을 감은 나무인 목곡을 넣었죠. 측면에 화약 투입구로 화약을 채운 다음에 이제 뚜껑을 돌려서 잠그면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화포에 장착을 해요. 자, 이제 화포에 장착을 하고 자, 그다음에 심지에다가 이제 불을 붙이는 거죠. 이제 좀 불을 붙였어요, 지금. 그리고 잘 발사를 이제 합니다. 빵! 자, 발사를 하면 저기 위치에 도달해서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데 이 마름쇠가 사방으로 팍 터지면서 폭발음도 커서 적에게 굉장한 위협이 된 거죠. 야, 아까 그 쇠 조각 있죠? 네. 쇠 조각이 파바박 몸에 파바박 다 찔리는 거 아니에요? 야, 이 시대에. 근데 진짜 저 소리 공포심과 네. 어디로 터질지 모르는 저 시한폭탄이 너무 그렇죠. 무서웠을 것 같아요. 바로 터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터진다는 게 더 무서웠다. 뭐가 왔는데 뭐 불발탄인가 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 유성룡의 징비록에는 왜적이 점령한 경주성에 비격진천뢰가 떨어질 때 광경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요. 우리 조정식 씨가 박진, 태주 씨와 영재 씨가 일본군 역할을 맡아서 상황극으로 보여주세요.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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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왜군에게 경주성을 뺏긴 지 4개월. 조총으로 무장한 적군 때문에 성 근처도 가기가 쉽지 않구나.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렇지! 우리에겐 비격진천뢰가 있었지! 자, 비격진천뢰를 왜군에게 쏴라! 어? 이게 뭐지? 공 아니야? 장난감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냅둬. 이게 무슨 괴물처럼 말인가? 천지가 진동하고 쇠조각이 별처럼 부서져 내리는구나. 빨리 도망가야겠다. 으아. 오, 이 열연. 이때까지 왜구는 비격진철래 그 존재를 아예 모르고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결사단 천여 명을 모아서 전열을 정비한 박진은 비격진천회를 사용해 경주성 탈환에 성공했는데요. 당시 상황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 영지 씨가 읽어주세요. 비격진천회가 터지자 맞고 넘어져서 즉사한 놈이 20여 명이나 됐다. 온 진중이 아찔하여 거꾸러져서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놈이 없었다. 외적들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고 귀신의 조화라고 하면서 이튿날 성을 버리고 서생포로 도망갔다. 박진은 경주성에서 곡식 1만 여섬을 얻었다. 와. 일본군이 다 도망갔다고 하니까 진짜 속은 시원하네요. 그러니까요. 이 까닭을 모르고 후다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치. 뭔지 모르고. 무서우니까. 정말 무서웠던 거죠. 네. 밥 먹은 거야. 이후 비격진천회는 진주대첩, 행주대첩에서도 사용했고요. 난중일기에도 사용 기록이 적혀 있을 정도로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유성룡도 비격진천회포 하나의 위력이 수천 명 군사보다 낫다라고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진주대첩의 전말에 대한 보고서의 한 부분을 우리 나태주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목사 김시민은 성 위에 비격진천례와 진려포 그리고 큰 바위돌을 모아두고 적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외적들은 계속 죽어나갔는데 비격진천례에 맞아 넘어져 죽은 시체가 수도 없이 쌓였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조선의 다이너마이트라는 이름이 딱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요. 다른 무기들도 복원되어 네. 있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네네. 비격진철래는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이전까지는 총 6점의 비격진철래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있긴 있네. 2018년 11월 전라북도 고창에서 비격진천례 11점이 무덤으로 발견됐습니다. 진짜. 당시 나온 비격진천례는 모두 비교적 온전한 상태였고 크기는 지름 21cm, 무게는 17에서 18kg 정도로 비슷비슷했다고 합니다. 잠깐만, 2018년이면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됐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어요. 비격진천례를 컴퓨터 단층 촬영 장비로 찍어봤더니 이렇게 겉면에 이 수많은 공기구멍이 보였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당시 무기를 만든 장인들이 비격진천례가 쉽게 터지도록 기공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로 추정하고 있어요. 와, 너무 과학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진짜 머리 똑똑하고요. 맞아요. 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막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애국심이 생기는 것 같고 대단합니다, 진짜. 안시에도 불거지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오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조선의 비밀병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새로운 정보 많이 얻으셨죠? 네, 너무 재밌었어요. 몰랐던 거 너무 많이 알았고 네. 우리나라 무기 기술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걸 왜 알고 있었는데 네. 또 정확히 알게 돼가지고 좋았고요. 그리고 당시 기술력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임진왜란 당시 또 얼마나 이기고 싶고, 그죠? 또 얼마나 또 무기가 필요했으면은 상상도 못할 이런 진짜 좋은 무기들을 발명한 건지 되게 위대한 또 생각이 듭니다. 절실했던 거예요. 네. 네. 이게 그리고 또 무기들의 자료가 생각보다 많이 보존돼 있고 남아 있어서 너무 놀랬고 또 이걸 만든 분들도 좀 오래오래 기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조선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위협을 받았었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밀 중 하나인 조선의 비밀병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이 무기들을 만들고 무기를 가지고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선조들이 있었기에 현재가 있는 것이겠죠. 이 시간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됐길 바라봅니다. 네, 우리 동네 숨겨진 역사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히스토리 야! 날씨가 정말 더워졌습니다. 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아, 나 이런 얘기 싫어! 그 순간 소녀는 하반신 없이 팔로만
여기. 아! 나는 남시다. 나는 남시다! 너는 원시야. 아니 왜 갑자기 아니 왜냐면 아니 갑자기 웃겨졌잖아.